판테온. 몸에 걸친 거랑은 달랑 망토랑 중요 부위를 가려주는 천뿐인데 겨울에는 과연 춥지 않을까? 그렇다면 고! 리그 오브 레전드의 45번째 챔피언, 실버 판테온의 주인공인 챔피언, 리메이크 전이나 리메이크 후나 인기가 식지 않은 챔피언인 판테온은 2010년 2월 2일 추운 겨울 날씨와 함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판테온은 타곤산 출신입니다. 타곤산은 룬테라에서 가장 거대한 산으로 불리며 문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완전히 외딴 곳으로 지독한 끈기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접근조차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리고 타곤산의 모티브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산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으며 플레이하고 있는 판테온이라는 챔피언의 본명은 아트레우스입니다. 아니 분명 롤 공식 홈페이지, LCK, 롤드컵 같은 경기의 해설위원분들, 너도 나도 옆집 친구도 모두가 이 챔프를 판테온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전쟁의 성이 판테온의 별에서 이름을 딴 아트레우스. 아트레우스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성의의 힘이 필요했고 그 힘은 타곤산 정상에 존재했으나 정상에 올랐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무척이나 험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정상에 오르는 데 성공하였고 신성한 성의를 받아들여 복수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성한 성의는 전쟁의 성의 그 자체인 판테온이었고 이 판테온은 항상 패배만 일컫던 아트레우스의 육체와 정신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아트레우스는 그의 정신 어딘가에서 자신의 육체가 판테온의 목적인 아트록스를 찾는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트레우스의 모든 것을 장악한 판테온은 타곤산과 멀지 않은 곳에서 아트록스를 만나 전투를 벌였지만 그는 아트록스의 검을 맞아 쓰러져 버렸고 잠들어 있던 아트레우스가 다시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트레우스가 다시 깨어났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복수해야 할 대상도 아트록스였다는 것을. 마침내 아트레우스는 아트록스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판테온이 되어 성이, 초월체, 악마 등 파괴적인 힘을 다루는 존재와 맞서겠다는 맹세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신이었던 판테온이 사라지고 이 전쟁의 성인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판테온은 아트록스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가 타곤산에 올라 신성한 힘이 필요했던 이유도, 그의 본명이 아트레우스에서 판테온으로 바뀌게 된 이유도 실질적인 원인은 전부 아트록스이기 때문입니다. 판테온은 2019년 8월 14일 9.16 패치와 함께 리메이크되었습니다. 이 챔프의 리메이크 내역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다음 기본 스킬이 강화되는 패시브는 다음 기본 공격 또는 포탑 공격을 무조건 막아주는 패시브였고, 두 번째, 짧게 누르고 길게 누르고 강화도 되어 각 상황마다 데미지가 달랐던 논 타겟 스킬의 Q, 해상의 창은 어떠한 조건이 없는 평범한 타겟형 스킬의 Q, 투창이었고, 세 번째, 타겟형 스킬이며 상대에게 돌진해 기절을 시켜 강화된 유무에 따라 3회 추가 타격을 하는 W, 방어의 도약은 추가 타격이 없는 평범한 타겟형 스킬의 W, 제오니아의 방패였고, 네 번째, 판테온이 방패를 들며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창을 여러 번 찔러대는 E, 방패 돌격은 기존의 방패를 들지 않았으며 단지 창만 찔러대는 E, 심장 추적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테온이 힘을 모았다가 공중으로 뛰어올라 유성이 되어 지면의 일정 범위를 휩쓸면서 떨어지는 궁극기 R, 거대 유성은 비슷한 포맷이었지만 단지 판테온이 공중으로 뛰어올라 지면을 휩쓸지 않고 지정된 범위 중앙으로 떨어졌던 R, 대강하였습니다. 판테온은 리메이크 전에 비해 변화된 스킬셋을 바탕으로 무모한 다이브, 교전을 열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어 더욱이 저돌적이며 강력해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판테온은 빵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컨트롤 1을 시전하면 엄청난 기를 모으며 예사롭지 않은 자세를 취하고 하늘 높이 손을 뻗는데 그곳에는 빵이 떨어집니다. 모티브는 그리스의 호플리테스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스파르타의 전사로 보여집니다. 외형이나 대사를 보면 알겠지만 영화 300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 사실상 오마주 챔피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르라는 유저라면 한 번은 물론이고 두 번, 세 번이 넘게 들어봤을 노래 실버 판테온. 이 노래는 2020년 3월 14일 장범준이 발표한 노래입니다. 노래의 내용은 판테온으로 플레를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이며 그 후 장범준은 플레는 아니지만 골드를 가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레넥톤으로 갔다는 소리가, 판테온의 스킬은 총 10개입니다. 기본 스킬 미르미돈 판테온, 무자비안 판테온, 페르세우스 판테온, 강철의 판테온, 어놀도 판테온, 용사냥꾼 판테온, 좀비 슬레이어 판테온, 빵테온, 펄스건 판테온이 존재하는데 용사냥꾼 판테온이 가장 평이 좋고 무자비한 판테온이 가장 평이 안 좋습니다. 판테온의 기본 일러스트, 이 일러스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배경에 있는 그림이 아트록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투구 속에 숨겨져 있는 판테온의 얼굴, 리메이크 후 드디어 그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테온의 귀한 모션을 보면 투구를 벗고 하늘을 높이 올려다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강력한 모이칸과 덥수룩한 수염이 인상적입니다. 판테온의 몸에는 거대한 흉터 자국이 있는데 이 흉터는 아트록스와 전투 중 생긴 흉터입니다. 롤에는 수많은 챔프들이 존재하지만 간단히 왕기 챔프, 유통기한이 있는 챔프를 나눌 수 있는데 판테온은 후자에 속합니다. 리메이크 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유통기한, 일명 빵통기한이라고 불리우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초반에는 손쉽게 채울 수 있는 강화 스킬을 후반에는 그게 지극히 어렵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판테온은 원딜을 제외하고 모든 포지션에 사용이 가능한 챔프입니다. 탑, 정글, 미드, 서포트 등 그의 유동적인 스킬셋과 뛰어난 로밍기로 인해 어느 라인을 가더라도 활용만 잘한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판테온은 왼손잡이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방패, 왼손에는 창을 들고 있습니다. 판테온은 의외로 대회에서 서포터 포지션의 역할로 자주 등장합니다. 담원 게이밍의 서포터 베릴 선수의 시그니처 픽은 판테온이었는데 이 판테온을 2020년 롤드컵에서 잘 활용해 담원 게이밍이 우승으로 가는 길에 큰 일조
입주를 했습니다. 2020 LCK 서머 시즌 판테온의 성적은 14승 16패인데 베를 선수 혼자만 9승 1패 이상입니다. 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챔프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안녕.